만난 지 이제 3, 4년 정도 되는데 동봉이 만나기 전에도 뭐 길고양이들 구조하거나 이렇게 뭐 아픈 아이들 있으면 데려가서 치료해 주거나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그 상황을 아는 지인분께서 그 본인이 일하시는 승마장에 버려진 고양이가 있는데 걔가 지금 피를 흘리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그 연락이 오셨었어요. 그래서 그분이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 주셨고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그 이 봉봉이를 좀 치료를 마저 해서 뭐 입양을 보내거나 이렇게 케어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알겠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묘연이 돼서 그때 봉봉이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. 봉봉아! 너 봉봉이 맞아? 봐봐, 얼굴 봐봐. 여기 보세요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제가 봉봉이 구조하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 좀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시냐고 여쭤봤었는데 어떤 분이 거기 잠깐 일을 하셨었는데 이제 일 그만두면서 집에서 키우던 봉봉이를 그냥 버리고 가신 거예요. 그 승마장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주는 뭐 음식물이나 아니면 누가 먹다 남긴 거나 이런 걸 먹으면서 이제 연명을 했던 거죠. 그래서 처음 발견됐을 때는 몸에 곰팡이랑 습진이 있어서 털도 듬성듬성 있었고 좀 행색이 사실은 초라했어요. 몸무게도 지금의 반 정도? 저도 좀 신기하긴 했는데 보통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사람을 잘 따르지 않거나 무서워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봉봉이는 뭐 이제 누가 키우다 버려놓고 간 아이지만 아직도 사람을 잘 따르고요. 그래서 최초로 발견됐을 때도 이제 외상이 있어서 데려간 거였는데 막상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왜냐하면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했던 흔적이 있었고 차에 치이면서 횡격막이 터지고 장기가 제자리 있지 않은 채 이제 심장 옆에 있는 주머니에 들어가서 지금 뭐 소화나 배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도 좀 신기하다고 하셨던 게 횡격막이 터졌을 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면 보통은 좀 티가 나기 마련인데 병원 갔을 때도 막 그 골골송이라고 하는데 고양이들이 기분 좋으면 이렇게 내는 소리가 있어요. 골골골 하는 소리가 있는데 병원에 그 수술할 때까지도 마취되기 전에도 그렇게 막 골골송을 하더라고요. 그때는 나의 예쁜 고양이다. 새한 햇살을 닮은 향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눈빛에 내 마음도 흔들거리며 따라가요. 그때는 나의 귀여운 향이 하늘거리는 바람을 닮은 향이 엉덩이를 하늘로 피올리고 도도하게 꼬리 도높이 지켜세우죠.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우연히 그 봉봉이 전에 지금은 부모님께서 키우고 계시는데 제가 입양했던 유기묘가 있었고
그때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해서 키웠었는데 그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다른 유기묘들의 삶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아, 길고양이는 원래 쓰레기통 뒤지면서 사나 보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랬던 애가 저희 집에서 사료를 먹고 안전하게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아, 이게 진짜 한 끗 차이구나. 또 이렇게 살다가 그 버려져서 벌어져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애들도 있고 구조를 하다 보면 그 누가 봐도 집냥이었던 애들이 있거든요. 그런 애들은 뭐 진짜 아무거나 다 먹어요. 쓰레기도 먹고 먹으면 안 되는 흙 나중에 흙을 파먹기도 하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비닐 같은 걸 삼켜서 죽기도 하고 그 고양이를 좋아하게 된 마음이 그 연민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불쌍한 아이들한테 밥을 챙겨주다 보니까 아픈 아이들을 데려가서 치료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호소에 인연이 닿아서 또 봉사활동을 다니기도 했었고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서 지금 저런 고양이를 구조하고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. 지금 밥 먹는 친구들은 한 10에서 15마리 정도 되는데 제일 처음에 급식소를 운영할 때는 100% 이제 제가 사료도 막 그 사러 다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움 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좀 사료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오시는 손님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그 사료나 뭐 물건들로 급식소도 운영하고 있어요. 가끔 막 오던 애가 안 보이면은 제가 동네 이웃집 찾아다니면서 막 여쭤보기도 하거든요. 혹시 보셨냐고. 근데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하시는 주변에 이웃집 분들이 또 종종 계세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류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저희 집에서만 밥을 먹는 줄 알았던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막 얻어먹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더라고요. 이제 집집마다 부르는 이름도 다 다르고 뭐 누구는 불사조라 부르시고 뭐 누구는 호동이라 부르시고 막 다 다른데 사실은 이제 좀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. 저희 해녀학교 교수님이 처음 발견하셨는데 한 7, 8년 전에 누가 버리고 갔다고 하셔서 병원에서 추정하기로는 9살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늙어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이빨도 많이 안 좋아요. 이것도 제가 떠서 주는 게 얘가 거의 핥아서만 먹게 돼가지고 이렇게 안 주면 잘 못 먹더라고요. 돌로 맞고 이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한 4, 5개월 전에는 여기가 완전 막 피딱지가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3살이 좀 돋긴 했었는데 아직도 흉터가 있고 아이 맛있어 아프지 마 누가 괴롭히면 도망가야지 레오야 다 맞고 오면 어떡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5년 연속 전국 1위의 유기동물 발생 지역이자 또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인데 안락사율이 높은 건 그 입양이 잘 되지 않아서예요. 보호소 입소하는 아이들이 많지만
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 이제 제도적으로 결국엔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건데, 동물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입양까지 직접 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저는 일단 보호소를 가보셨으면 좋겠어요. 보호소가 생각보다 거부감 있는 곳은 아니에요. 봉사활동도 하실 수 있고 가서 그냥 보시는 것도 가능하고, 입양을 하면 더 좋겠지만 반려동물에 대해서 생각하셨을 때 펫샵뿐만이 아니고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걸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또 고민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. 아이고.